Herkese merhaba. Bugün sizlerle TXT Tudu 1. bölümü ilk kez izleyeceğim ve tepki vereceğim. Videoya geçmeden önce hala kanalıma abone değilseniz abone olmayı ve videoyu beğenmeyi lütfen unutmayın. Ayrıca beni Instagram'dan ve TikTok'tan da takip edebilirsiniz. O zaman başlayalım. Bölümlerin devamı ne zaman gelir bilmiyorum. Düzenli olarak atmayacağım çünkü. Çok fazla böyle grupların programları için istek geliyor. Hepsini de aynı anda çekmem imkansız. Videolar çok uzun çünkü biliyorsunuz. Yani hepsi yarım saat. Onları çekmeye kalkarsam yeni çıkan şarkıları falan dinleyemiyoruz ya da diğer videoları çekecek vaktim olmuyor. O yüzden dönüşümlü olarak paylaşacağım muhtemelen. Bir o grup, bir bu grup falan gibi ilerleriz diye düşünüyorum. Bu arada izlenmeler de önemli. Yorumlarınız da önemli. Yani hangisine ne kadar çok ilgi gelirse ona göre devam edeceğim. O yüzden devamını istiyorsanız yorum yapın. Hastayım bu arada hala. Kusura bakmayın, öksürüyorum Erdem. Gerçekten. Ne konuda durasın? Ne? Bu ne var ya? Bu ne? Bu ne? Ayı gibi mi? Ama da otur ki o sekti. Nasıl başlıyor ki çok güzel. İnsan mı söylüyor? Ay insan. Evet, böyle bir şey var. Çok iyi. Ne? Ne?볼게요. 네. 이제 지금 질문하신다고요. 토로바이트에다만의 포즈가 있을까요? 포즈가 있나요? 지금 저 포즈로 갈까요? 이걸 할까? 프로그램은 ilk bölüm olduğu için mi böyle giyindiler? 예, 오른쪽 봐주세요. 오른쪽. 네. 네. 네, 웃어주세요. 지금 굉장한 BGM이 깔리고 있어요. 굉장한 BGM이 원래 편집을 생각하면서 원래 이렇게 진행해야죠. 감사합니다. 저희 뭐 하면 되죠? 그러게요. 일단 들어오라고 듣긴 했는데 너무 속상하다. 저기 앞에 보니까 무슨 밥. 일단 저거였어. 저거 터뜨리면 되나요? 밥드적 PC에 이거, 변세미오야? 그 공 같은 거 던져가지고 그니까 이거를 그래서 BT인 거 왜 혼자 뒷북이야? 한 명씩 던져서 누가 터뜨리나 해볼래요? 오케이 하나 한 명씩 하는 걸로 하죠. 나이 순으로 던질까요? 오케이 그래 오케이. 나이 순으로 하죠. 네. 그럼 태연이 몇 차례? 아니 그분도 가야지. 와 뭐요? 와 나구나. 나는 스포츠 배지를. 오 깜짝이야. 아마 게르 세키요. 하 dedim size az önce işte. 와. 야 세게. 오히려 patlayacak bir şey benzemiyor ya. 세키제네. 이거 터지긴 터져. 이거 그냥 손으로 해볼까? 아무도 안 가? 아니! 다 같이 하는 걸로 할까요? 한 번에 핫도 셋 하면 다 같이 하는 거? 핫도 셋 다 같이 하는 거.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치는 뱅크맨이시던. 내가 이래서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투두 바이 투바이 투모로우 바이 투바이 아 투바이 투모로우 바이 투두 감사합니다. 투두 바이 투두 아니에요? 투두 바이 투게더. 저희 지금 처음 들어왔고 투두 바이 투게더. 제가 캔들도 밀려. 혼자서 안 되고 다 같이 진짜 신기하게 다 같이 던지자마자 내려. 바로 형 벌써 힘들어. 아, 와, 합니다. 네, 조금만 웃음날이야. 아니 카메라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 아 여기 보면 네. 일단 촘촘하게 쓰여진 멘트를 읽어주세요. 네, 투두 바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예능 콘텐츠 제목이에요. 아. 앞으로 여러분에게 매 촬영마다 루션을 드릴 거예요. 내가 그냥 미쳐봐라 나 끝낼 것 같아. 그럼 먼저 골을 정하고 시작해볼까요? 아, 오, 투두 저도 생각하긴 했는데
그 착실 상어 알아요? 그것은 ne kadar farklı çalışıyor. 40 yıl düşünsem aklıma gelmezdi. 20년까지 할 거야. 아, 이것도 화음에 넣어볼까?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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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이제 안 맞아 안 맞아 이미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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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힘들 거 아니야. 오케이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이걸로 합시다 우리. 일단 이게 제일 해외 축구스타 뭐? 좀만 발랄하게 할까요 그러면? 네. 와 씨. 정말 먼 훗날에 이걸 또 새롭게 바꾸는 컨텐츠를 하나 더 찍어버리면 되니까. 아 나가 영 안 됐어. 그럼 바꾸면 돼. 맞아요 맞아요. 박수도 잘 맞게 하는 걸로 하죠. 쭉 하다가. 이렇게 하면 진짜 완벽할 거예요. 오케이 정했습니다. 아 이제 못 맞다. 그런가요?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구호도 정했겠다. 오늘의 투두 미션을 공개해 볼까요? 첫 번째 투두 미션은 포도 한 송이 사생 대회입니다. 요즘 치즈는? 네? 네 포도요 포도. 포도 한 송이 사세요? 아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 사세요 대회. 사세요? 다 아니고요 사생 대회예요. 아, 포도를 그린다고. 포도송이요. 네. 포도를 그리는 또 제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리고. 나야 카페키. 진짜 넘어갈 때 두둔 말고 두둔 이렇게 하자. 아, 두둔. 아, 정말 투두래. 투두두 두두. 오케이. 자, 네. 두두. 아, 완전 다르죠, 정말. 다들 준비되셨으면 포도 그리기 시작해주세요. 원어 말사를 문어 없어 해봐. 제가 또 미술학원 다녔었거든요. 또 그림 하면은 저죠.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와 벌써 맛있어 보여. 야 뭐 이렇게 맛있어. 진짜 한 해 그었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베님 레슨 베제스 부이시다. 이거 아니야. 니에 유트? 아 샤이 치세니야. 거기 초록색이죠. 아크선 치자비래. 맞아요 청포도. 못 그린 사람에 대한 벌칙은 없는 거죠. 적어도 그건 비밀입니다. 마켓은 휴닝카의 덕분에 꼴등은 안 할 것 같긴 한데. 그건 나도 그래. 왜 휴닝카의 미술부였잖아. 좋아 내 그린 솜씨를 뽐내볼까? 약간 이미 보지 마세요. 이미 이건 남들한테 보여주기 좀 부끄러운 정도의 그림이 돼버렸지. 아 좀 징그러운데. 약간 결과물만 안 보면은 더 멋있다 보일 수 있어요. 제한 시간 2분 남았습니다. 와 너무하다. 선생님 잠시만. 일어나게 알드. 선생님 1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오케이 1분 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제발 꼴등 안 할게. 아니 보는 거 있나요? 청포도 아니었어요? 청포도가 파란 포도 아니에요? 너 초록 볼 보고 뭐라 그래? 파란 물이라고 그러지? 아 청포도가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청포도 달라. 그럴 수 있지. 20살이 되어서야 청포도가 초록색인 걸 알게. 시간 더 필요하신 분 안 계시죠? 네. 있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받아요. 현동 씨, 수빈이 컨디션도 괜찮나요? 아 못 봤어요 저. 봤잖아. 아 저 여기서 거기 안 저 실행이 안 실행이 안 봤잖아. 아 저 잘 안 보여요. 네. 야 이거 꿀땡이 확정. 아 오케이. 귀여워. 어. 아 앵그리고 반지. 아 모두 좋 귀여워. 귀여워 엄마. 자 그럼 수빈 씨. 미션 초기 질문이다. 네. 수빈 윤호. 수빈이 형 내 그림은 촉다이 죄송합니다.
Türkçe'ki. 아 궁금해. 나도 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딱 봐도. türkçe'ki 오늘 왠지. You know, Subin? 안녕. 심승 안녕. 아, 아 바보고요. 와 얘는 진짜 얘 꼴등인 것 같은데. 어 그래 그래. You know, you know. 잘은 그랬는데. 배추 아니에요? 비라스 zeytin'e benziyor. 좀 징그럽다.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솔직히. 형거 아니에요. 아, 내 거 아니야. You know, you know, you know. 아니야, 내 거 아니야. You know, you know. 부디 말아주세요. 네. 뒤돌아봐. 아, 궁금하다. 오. 아, 딱 무슨 눈빛인지 알겠어. 아, 나 너무 궁금해. 무슨 그림인지 빨리 대박이에요. 이걸 그렸는데 10분씩 떴단 말이야, 내가. 누가 그린 거예요? 왜 1번 그림이 10분 시간? 그럼 누가 그릴 것 같아? 저 다 알 것 같아. 아니, 큰일 맘사나야. 아 진짜 궁금하다. 하필 마지막이니. 개성 있는 걸 뽑는 건 어때요, 연진 씨? 난 스쳐비들든 뭐야 나. 다니고 있어요. 비블레노이 말다. 알아요? 욕진 개진이란 뜻이에요. 희생이란 뜻이에요. 보안은 압도적인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미친 놈 궁금하다. 상품 말 나라지. 쭉 시켜 먼저. 아 오케이 오케이. 누가? 야. 조금만 아닌데. 저 10분 어디다 쓴 거야? 왜 이렇게 알차게 썼어요 다들? 난 되게 알차게 썼어. 아, 그럴 것 같았어. 이 친구가 나의 마음을 울려? 저 이거 넣을까 말까 고민했어요. 빨리 왜 주말에 출판 어디 좀 해드릴까? 강대형 교정마. 초등학생도 이거 보면 재밌겠네. 그냥 봤으면 저렇게 쓸 것 같은데 들추니까 나오는 게 맞아요.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거 10분 안에 얘기했다는 게 우성스러워서 한테 주고 싶다. 빌딩 무슨 요즘 바나나 치즈. 야, 10분 날 거야. 말도 안 되는 아이폰이 너무 귀여워요. 아, 나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줬어. 오케이. 와, 슈퍼야. 잘했네. 근데 잘했네. 그래도 유승수 귤들도 해놨나. 유닝아, 유닝아, 주제가 크고 탐스러운 포즈였어. 알지, 알지? 처음 봤는데. 아 뭐야? 아 뭐야? 감사합니다. 알지, 알지. 아니 근데 저 1번 그림의 발상은 내가 그때 100명한테 시켜서 저 그림은 절대 안 나가 진짜로. 요즘은 잘 그림했단. 내가 뭔데? 야 이건 진짜 정성이 가득해서 주고 싶다. 동그란 1번 그림. 나 그때 은진이 형이랑 승균이 형 엄청 그렸어. 근데 저는 크고 탐스러운 것도 중요한데 맞아요. 뭔가 예쁜 걸 보기 때문에 어 뭔가 이유도 이유가 적당히 뭔가 지웠다 예뻐가 긴즈 쓰나미 말이야. 예뻐서 골랐대요 이거. 아 긴즈 쓰나미 뭐 farklı yeşiller kullanması falan güzel. 여러분 첫 번째 표도 en kötü şekilde çizip nasıl birinci olabilir. 총 두 표를 얻은 1번 포도 축하드립니다. 1번 포도를 그린 휴닝카이 씨는 상품을 받아가세요. 네, 저도.
요즘 뭐? 영 어이가 없어. 뭐야? 잠시야. 뭐 뭔가 스티커 같은 게 있는. 뭐야? 뭐예요? 뭐라고 적혀 있어? 투두 스티커. 그냥 너 붙이기 놀라고 주신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붙이기 놀라고 같은데 이거 뭔가요 혹시? 어렸을 때 다들 칭찬 스티커 받아보셨죠? 네, 그럼요. 그쵸. 여러분이 그 두 미션을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칭찬씩 드릴 거예요. 그 칭찬 스티커를 지금 그리신 포도 알맹이 위에 하나씩 붙이시면 돼요. 우리 망했어. 어? 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 포도를 다 채워야 되는 거죠? 야, 나 몇 개 그렸냐? 어? 아, 나 이거 어떻게 해? 야, 나 작은 것도 그리지 말고. 와, 나 하나 그렸어. 와, 하나 그렸어. 아니, 아, 자기,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 네. 아, 나 그래도 제일 현실적이다. 이거 쳤는데 충격적인 거 같지? 같이 받아서 붙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1등도 못하고 스티커도 못 받았는데 포도는 엄청 많이 그려갖고 근데 아랫니가 더 많아. 좀 심한데? 이것까지 다 붙여야 돼. 그것도 포도 아닌가요? 아, 이거 구슬입니다. 구슬인데 밑그림이죠. 얘는 안녕하세요 포도인 형 소개하고 있잖아. 얘네들은 포도가 아닌 거죠. 소개한 애들. 여기 다 안녕하세요 구슬이 형 써주지 그랬어. 저 투표 안 받았어요. 이 미적한 거 없는 사람들. 저 잘 치즈미시다 썼는데, 맞. 사실 포도랑 제일 비슷해. 맞. 내가 제일 잘 그렸다고. 아니야. 내가 봐도. 이거는 진짜 포도 이렇게 생기고 진짜 청포도는 이렇게 생겼어, 진짜. 자, 이제 투표해주세요. 이유를 밝혀주세요. 이유, 크고 탐스럽다. 끝입니다. 이유, 크고 탐스럽다. 하지만 못 누구야? 아, 수빈이 형이구나. 한 표 받았고요. 예뻐서 고릅니다. 아, 진짜. 오, 뭘 뭐야? 뭘 마음을 울렸다. 이 포도 먹고 싶다. 멘트가 너무 귀여웠음. 승, 귀여웠음. 아, 네, 이렇게. 아, 나도 저렇게 그릴걸. 아, 그니까 안녕 포도 용 하나 그릴걸. 이거 혹시 몰라서 뒤에 두 장을 그렸거든? 보여줘. 애초에 전략 갖고 있구나. 에벳. 맞네. 뭐 죽겠어. 기타의 열장식 모을 때마다 3벌 룰렛을 돌릴 수 있어요. 3벌 룰렛이란 말 그대로 복불복 룰렛이고요. 좋은 게 걸릴 수도, 안 좋은 게 걸릴 수도 있어요. 다른 멤버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요. 오, 예, 매림케요. 형 거 다 채우면 저희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겠다. 다 같이 다 도와줘라. 멤버 전원이 포도화를 다 채우시면 소원을 이뤄드립니다. 와, 진짜 이거 7년 걸릴 것 같은데 힘드세요. 아, 진짜로 저거 다 채우려면 오늘만 미션 한 60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진짜. 야, 네 그림이 그 효자네. 그러니까. 1등에다가 와, 이거 하나죠? 이거 몇 개지? 나 그 정도 괜찮다니까. 형 여기 한 줄만 19개라고. 수빈 씨, 잠깐 이것 좀 받아가 주시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화살표인가? 사트란시 뭐니? 범규태야. 아, 이름이 있네. 자리, 연주. 이거 물론 아무것도 없지. 왜 이거를 이제 뜯어서 돌려. 본인이 그린 포도는 지금 그린 화구통에 담아서 매 촬영마다 잘 챙겨와 주세요. 잘라서 넣으면 돼. 어떻게 뽑는 거예요? 여기에 붙이라 이걸 거기 붙이라고. 모든 멤버분들이 포도화를 다 채우시면 소원을 이뤄드린다고 했었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의 소원을 각자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를 각각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다 하려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 뭐 이런 날도 뭐야. 가자, 막 달나라 이런 거. 오다 칼 나라 쓸 거. 근데 뭐 불안해서 제대로 적도 못 할 수 있어. 난 내가 늘 말하던 거 쓸 거야. 아, 사람 한 명을 그냥 다른 데로 보내버릴 수 있는 기회. 그럼 막 수빈이 형이 정글 막 이렇게. 아니야, 잠깐만, 내가 한 게 이거 그거 같아. 이거 이름 적고
이거를 받는 사람이 받는 것 같아. 섞어. 아 이거 섞어 갖고 하나 씩 그러니까 내 하고 이거 한번 섞어. 아아 아, 그렇네. 이거를 고르는 거 아닐까요? 몇 개를 섞어 갖고 가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은 수빈이 형이 내일 홍대에 가서 춤을 춘다. 오. 나는 이렇게 하려고. 휴닝카이가 12월 24일에 미국으로 당일치기 여행 갔다 온다. 야 잠시만. 이거 누구 이름을 적고 상관없는 거야? 진짜 질 수 없지. 야, 좋은 거 쓰자. 왜 사서 고생하려고 그래. 잠시만 이거 기회가 한 번인 거 같은데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거 같아. 응, 잘 생각해야 돼. 다 좋은 걸 쓰면 좋은 게 나오겠지 어떻게 해도. 멤버들 믿어요. 좋은 거 썼겠죠. 나도 일단 기회가 한 번 썼는데 나도 내가 나야지 좋은 거야. 아 어딘지 알겠네. 막 대구 이런 거 쓴 거 아니야? 완전 이기적이야. 이런 거 했는데 대구에 썼는데 누구 다른 사람 거 뽑았는데 여름에 이런 거 썼으면 어떡해. 아니 대구도 대구인데 난 다른 곳에 적긴 했어. 걱정하지 마. 어떻게 써야 돼? 어? 어. 몰라 형 막 썼어. 그래 해봐. 축시하게 할래? 너 보면 안 되니까 뭐라 말을 못 해주겠다. 아 완벽해. 참수수. 멤버들 믿고 있어요. 진짜 이거 왜 내줬어? 딱 뿐인 소원인데 좋은 걸 적어요. 나는 좋은 거 적었어. 근데 이게 조합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 그게 문제지. 저 다 썼어. 헐.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 어떻게? 아 하나씩 랜덤으로 뽑나 보다. 내가 말했잖아. 잠시만 누가를 누굴 적었어요? 토너바이 쪽에 안 내고요. 누가는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소원인데 막 혼자만 제주도인 가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다 적으셨으면 앞에 보인 동일 색깔들로 꽂아주세요. 맞습니다. 아 잠시만요. 이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들 누가 다 같이 떴죠? 토너바이 쪽에도 써야지 솔직히. 이게 제일 아쉬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썼어. 토너바이 쪽. 나 다 같이 여행 가고 싶은 그런 거 하고 싶어서. 아 어디서는 제가 내가 그랬을 거. 어디서 오고? 설마 달나라에? 아니 스위스. 어우 야. 스위스. 어디서 다 뭐라고 적었어요? 어디서? 말해도 되는 건가? 그건 이제 공개하고. 아 공개하고. 다 뽑고 나서 한 명씩 공개하는 걸로 하죠. 그럼 뽑히겠지. 앉아도 되나요? 솔직히 멤버 괴롭히려고 적었겠어요. 이거 소원인데. Let's go. 이랬는데 막 처음에 누가 딱 뽑았는데 휴닝카이가 걸리는 휴닝카이 혼자 뜨셨어요.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럼 좀 의미 없는데 혼자. 걔. 아 떨린다. 막 휴닝카이가 겨울에 아 근데 진짜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힐링 한 번만 합시다. 제발 놀러 가자. 네 놀러 가자. 다 같이 안 간지 너무 오래됐다. 맞아요. 도와라 하시기 나 믿습니다. 자 그럼 수빈씨부터 소원을 뽑아볼까요? 자 소원부터 저부터 할까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중에서 어떤 걸 뽑으시겠어요? 누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누가는 뭐 다 멤버들 아닐까? 저 무엇을 먼저 뽑아볼까요? 네 안내하세요. 아, 무엇이 중요할 것 같아요? 형이 뽑으신 종이는 미리 열어보시면 안 됩니다. 아 너무 깐깐하시다. 저 뽑아도 돼요 그 다음에. 어. 아 연준이 형. 아 뭐지? 이게 어떻게인가? 어디서나? 어떻게가 파란색이? 어디서가 제일 중요해? 어디서 진짜 중요해? 나는 파크 드립스트 치즈엑스 같아. 나는 핑크색이 뭐였지? 이거 너무 먼 미래 이야기 같다. 제일 부담감이 적은 누가를 뽑겠습니다. 네. 부담감이 제일 적은 건 어떻게 아니야? 아, 떨려. 어떻게 이게 뭐라고 하면 되지? 뭔데? 오, 대차례인가요? 마지막 남은 언제겠죠 이게? 언제로 하겠습니다. 제발. 막 진짜 스카이다이빙 이런 거 치려고 했어요. 아 진짜 에이 미치기지 그거는. 난 스카이다이빙 하고 싶긴 한데. 자 그럼 여러분이 뽑은 소원을 공개해주세요. 이거 누가부터 뽑죠? 네 맞아요. 누가? 오케이, 한 명씩 오픈하죠. 누가 먼저 오픈하겠습니다. 누가? 네 누가 접니다. 연준이가? 아! 야 누가 더 먹어? 연준이가? 야 연준이? 에이 그룹 식마다? 이야 웃긴다고 언니 웃었어. 야 이거 제주 생각이 이런 나 되게 멋있는 게 있지. 수두를 촬영할 때 난 뭐냐 이거? 어 중간 어디서가 누구죠? 주황색이 어디서예요? 한강에서. 생방에서? 한강 그 다음 누구야?
무엇을? 물놀이를? 다시 뽑을래요. 어떻게 가느냐 이거? 어떻게 가느냐? 신나고 재밌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뛰어다니. 와, 느낌 세 개 뽑혔네. 아, 이거 지금 뽑은 거 이거 5개 제외하고 다시 뽑으면 안 돼요? 그냥 조합을 해보자. 연준이가 한강에서 투두를 할 때 물놀이를 하고 신나고 재밌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뛰어다니기. 아, 다시 뽑아요.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연준이 형은 그러면 한강에 가면 돼요. 물놀이 하면 아이스크림 이렇게 들고 먹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포도알을 다 채우면 연준씨가 한강에서 물놀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숨어서. 저 원래 무엇을 반팔 반바지만 입고요. 하고 언제에서는 2월 중반에 반팔 반바지 뛰어다녀. 너 뭐 적었냐? 한민씨 그래 뭐 적었냐 말해보자. 아, 저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연준이가 언제 2월 중반에 무엇을 한팔 반바지만 입고 어디서 한강에서 와 너 거 다 뽑은 어떻게 아이스 신나게 즐겁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뛰어다니. 너무 작았습니다. 누가 해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아닌 나와 수빈이 형이. 아~ 원래 수빈이 형만 하려고 했다가 수빈이 형이 좋은 거 걸릴 것 같아가지고 나도 먹었어. 아, 언제였나? 언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디테일. 어디서? 우리 집 본가에서. 어떻게? 부모님과 식사도 하고 재밌게 게임도 하고. 괜찮네. 네. 그쵸. 아니 왜 다 가는 멤버 우리가 안 들어갔어요? 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일주일 뒤에 스위스로 힐링 캠프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오, 근데 저게 하나도 안 뽑혔네. 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이번 주 내에 포도알 모이고 이번 주 내에 어디서? 워터파크에서 물놀이를 신나고 재미나게 하는 거. 수빈이 형이 있어. 또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투두를 촬영할 때 워터파크 혹은 스키장에 가서 2박 3일로 외박 여행. 맞아 맞아. 다 좋은 거 적어. 저런. 난 내 거 뽑을지 몰라. 재밌게 한 번 뭔지 알아요? 내가 아까부터 계속 막 다 해. 설마 뭐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적어야지 막 좋은 거 적어. 계속 이러더니 아 저 제 건강에도 반팔 반바지 아이스크림 먹고 뛰어놀게. 근데 한강에서 물놀이 할 때가 있어요? 버튼은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이러고 끝이에요? 정말요? 다시 안 뽑아요? 제 포도알 하나 줄게요. 근데 거기에 아직 반팔 반바지 입고가 있어. 뭐 열흘 걸리는 거. 아니 이거 어차피 다 모으려면 300개에서 600개 맞아. 필요한데. 맞아. 뭐 할까요? 근데 저도 다시 뽑고 싶어요. 너무 미안해 지내는 거. 그러면 하나만 바꾸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한강에서면 한강에서를 다른 걸로 위치를 바꾸던가. 지금 뽑은 건 뽑은 거니까 확인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저한테 이득이 뭐? 형 분량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아, 분량을? 네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겠다. 좋겠다. 그러면 한강에서 뛰어가고 싶은데. 요즘 주의 선배님. 모두의 소원이니까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소원이 나오길 바라면서 한 번 뽑을까요? 일단 지금 뽑으신 건 한 분에게 모아주세요. 네. 그럼 네. 일단 이건 무효가 진짜. 되는 거예요? 김미. 아니 일단 이것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한테 넘겨주세요. 네, 연준이 형. 사랑해요. 요즘 한강 들어가면 진짜 제가 누가 뽑겠습니까? 그냥 동체 나와서 동체 뽑자. 제발. 보니까 그냥 바로 앞에 왜, 저 이상한 걸 왜 적었어 너? 아니 저 뽑힐 줄 몰랐는데 세 개나 나 이거 뽑힐지 몰랐는데라니 5분의 1이냐 참으로 되지겠던 말이야. 다들 5 kişisiniz yani 5'te 1 şansla seninki çıkacak. 싸이 왜 çok kalabalık grupta seçilme şansı azmış gibi. 이게 뭐야? 뭔가 원래 이게 첫 번째 뽑으면 이렇게 되는 걸 알았으니까 다른 걸 뽑겠어. 미쳐 뭐? 이거는 그러면 포도가 두 번 완성됐을 때일 건가요? 아니요, 소원을 하나 더 드리는 거예요. 오! 야, 처음이야 다행이잖아. 원 플러스 원이요. 만약에 그러면은 누가 뽑은 사람? 누가 저예요. 우선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아, 좋아. 네, 야, 나 좋아.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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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언제 나야? 저리 그러지 말고 뜨지. 이번 주 내에. 오케이, 이거 좋아. 어느 소리 제가 봤거든요. 워터파크. 오케이. 2박 3일 안 되는데도 매방 여행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루 종일 멤버들끼리 놀기. 좋다. 사실 스위스 나오면 스위스 보내드릴 각오하고 있었는데. 아, 다 같이 스위스 적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소리 시나리오사이드야. 좋다. 그치, 내가 쓰기 전에 꿈을 크게 가지고 누가, 누가 한강을 적어가지고. 두 번째 소원도 한번 차례대로 해볼까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소원이? 네. 투마로우바이 투게더 멤버가 이번 주 내에 워터파크에서 2박 3일 안 되면 1박 2일이라도 외박 여행을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하루 종일 멤버들끼리 놀기. 아, 좋다 이거. 아, 워터파크 안 간 노래. 또 2박 3일이 되게 좋은 거. 내가 이거 여름이 되기 전에 일단 빨리 끝내자. 내가 봤을 때 이거 내가 봤을 때 겨울이 한 번 더 올 때쯤 끝날 것 같거든. 분발하자. 화이팅! 자, 이제 포도알 모으기에 의욕이 좀 더 생기셨나요? 네! 그럼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포도알을 많이 많이 모아봅시다. 자, 이제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devamı bir sonraki bölümde. Evet, böylelikle birinci bölümün sonuna geldik. Çok eğlenceliydi bence. Konsept olarak da çok güzel olmuş. Yani to do, onlara bir görev verilmesi, işte bir şeyler topluyorlar falan filan, görev yapıyorlar. Bence eğlenceli bir konsept olmuş. Devamını izlemek için sabırsızlanıyorum. Siz de eğer izlememi isterseniz lütfen desteklemeyi unutmayın. Aşağıya bol bol yorum bırakın. Videoyu izleyin, beğenin, etkileşim verin ki devam edebilelim. Videoyu beğendiyseniz beğen tuşuna basmayı ve kanalıma hala abone değilseniz abone olmayı unutmayın. Ayrıca beni Instagram'dan ve TikTok'tan da takip edebilirsiniz. İzlediğiniz için teşekkür ederim. Bir sonraki videoda görüşmek üzere. Hoşça kalın.